하진아. 응. 형아. 우리가 고성에 가는 목적은 배우러 가는 거야. 예전 배우러 가. 응, 그래. 예전을 배우러 가는 거야. 놀러 가고 공차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근데 아무리 예전 교육 받으러 간 거라도 지금 평소에 그런 거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좀 공부 안 해도 되잖아. 뭐라고? 운동하는 게 더 좋아. 운동하는 게 더 좋아? 그런 식으로 형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해. 어쨌든 공부는 안 하면 좋겠어. 근데 공부는 안 할 거야 라고 결정을 안 내리면 좋겠어. 결정 내리지 말고 형아도 이 부분은 결정을 안 내릴게. 그럼 되겠어? 응. 하민이는? 뭐? 일단 갖고 가기로 했어. 그래. 나서 결정해. 초등학생 처남과 말씨름을 하게 될 줄이야. 본인들이 이미 상상하고 있는 게 있어. 고성에 가면 이럴 것을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어. 본인들이. 이 집 셋째 딸과 결혼을 앞둔 힘찬 씨. 온 집안의 축하 속에 나 홀로 반기를 든 식구가 다름 아닌 하진이었다. 그 개구장이를 3박 3일, 3박 4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심히 가. 하선 누나를 제일 좋아하는 하진인 결혼 얘기만 나오면 볼멘소리. 예절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며칠 함께 지내면서 어린 처남의 마음을 얻어볼 참이다. 형아 말 잘 듣고 와라. 네. 그래, 형아가 다음 학기도 또 초대하지. 네. 그리고 누나 결혼식 해도 우리 집 놀러 와라 그러지. 이번에 가서 너무 말 안 들으면 초대 안 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알겠지? 네. 응. 다녀오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 무슨 군대 간 나들이 왔어. 우리 다시 만나. 형아 말 잘 듣고. 이 사람들 좀. 알았지. 형아 말 진짜 잘 들어. 제가 안녕했습니다. 네, 귀여워.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형아 잘 들어. 18살 차이 매형과 처남.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한 뼘 더 가까워져 있기를 기대를 실어보낸다. 다음 날 아침. 예쁘네 형님. 일어나. 응? 어린 집 가자. 엄마 해줄게. 응? 개구쟁이 두 녀석이 집을 비워설까 전에 없이 조용하게 하루를 연다. 하은아. 하은이 어딨지? 하은아. 하은이 없네. 너 어디 갔어? 아니 하은이 없어졌어. 어? 조만간 형들의 뒤를 이을 장난꾸러기 막둥이 하은이다. 너무 웃긴다 얘. 아빠 갖다 드려. 아빠 어디 계시? 아빠 갖다 드려. 고마워. 이따 같이 먹을까? 응. 밥 먹고 먹자. 요즘 큰 애들 그래요. 엄마 아빠는 우리 때보다 요즘에 우리 동생들 이렇게 잘 많이 봐주면서 별로 혼도 안 내고 그런다면서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해요. 혼내라고. 또 애기가 있다면. 좀 더 투정도 좀 받아주고 싶고 애기답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빨리 모든 걸 잘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나이에 맞는 그 나이 다운 아이들로 성장시키고 싶다. 좀 밝은 애들로 더 잘하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디 가자고. 어디 가자고. 어디 가자고. 이거?
더러워졌어요? 바나나 너가 흘린 거야? 바나나? 응? 응. 엄마 뭐 치우라고? 하은이가 흘렸으니까 하은이가 닦아야지. 응. 하은이가 닦아. 조바심을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추니 그제야 보이는 것들. 우유 잘하네. 우유 잘하네. 옳지.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세상을 배워나가고 있다. 그 시간 개구쟁이 두 아들은 예비 매형의 태권도장에 가 있다. 김찬 씨는 태권도 관장님. 어린 처남들에게 무도인의 예절을 몸소 보여줄 계획이다. 여기 140이라고 적혀있지. 이거는 하진이가 있고 여기 130이라고 적혀있지. 이거 하민이가 있고 오는데 여기가 남자 팔이지. 12살 하진이, 10살 하민이. 둘 다 태권도장은 난생 처음. 처음이어봐요. 엄청 신기한데? 근데 왜 띠는 없어? 엄마 이게 뭐 고무줄 같은 거 보이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얼떨떨해도 우리에겐 믿는 구석이 있다. 당당하게 매형 앞으로. 저 사범이 앞으로 오지. 그런데 형이 아니라 사범이란다. 3박 4일 동안 열심히 해보자. 박수 한번 하자. 자, 하민이 사범이 앞으로. 3박 4일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자, 우리 친구들 뒤로 서세요. 사범이 앞으로 오시고.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은 가족이 될 사이예요. 왜냐하면 사부님이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할 여자친구의 동생들입니다. 사촌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으로는 처남이에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사부님이 처남으로 이렇게 맞이할 줄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근데 이 체육관 장소에서는 처남이라는 것과 가족이 된다는 것과 사부님과 아는 사이라는 것은 다 생략이에요. 다 생략이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용호 태권도 수련생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례! 자, 출발할 때 기합 소리는 가장 씩씩하게 넣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준비! 출발! 네! 우리 매형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나? 으쓱해지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 무릇 사나이들은 땀을 흘리며 의리를 다지는 법. 덕분에 매형과 처남의 사이도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다. 저녁 식사도 셋이 함께 준비한다. 한 사람도 두 개씩 먹자. 아니, 두 개씩 먹으면 안 돼. 어? 한 사람 한 개씩. 두 개씩 먹자. 어? 원래 형은 한 번 이후 계란 먹을 때마다 세 개씩 먹어. 너 할 줄 알아? 알아요. 잠깐 지금 뿌리면 이거 물기 있으면 안 돼. 물기 없어요. 아, 야, 아직 불안한데. 갈색으로. 내가 아직 안 불안해. 아, 김아지. 김아지 계속 눌려. 김아지, 형아 봐봐. 아, 그런다고 동생을 머리를 그렇게 때리고 하면 돼? 똑바로 서. 무슨 일 있어도 동생 때리는 건 안 돼. 네. 알겠어. 하민이도 네. 형아 놀리지 마. 네. 하지, 하민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미안해. 얼굴 보고. 미안해. 봉 한번 하고. 봉, 뽀뽀 한번 하고. 응. 아, 뽀뽀는 아니야? 알겠습니다. 조금만. 불씨의 예절 교육이 시작됐다. 여섯 개 한 번에 하는 거야? 응.
두 살 터울인 하진이와 하민이. 꼭 붙어 다니는 단짝인 동시에 틈만 나면 지지고 볶는 못 말리는 형제다. 빨리 먹읍시다. 자, 가지고 가세요.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힘찬이 형 먼저 먹. 니도 잘 먹겠습니다 했잖아. 어? 아직 안. 일단은 내려놓고 잠깐 기다려볼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배우는 장유유서. 오케이 먹었지 나는? 이제 나도 먹어야겠다. 두 살 형 앞에 깍듯하게 형님 대접을 한다. 예절 교육은 이만하면 됐고 이제 슬슬 본론을 꺼내볼까? 하진아, 형아랑 누나랑 결혼 언제 하는지 알아? 4월 13일. 하소연 누나랑 형아랑 결혼해도 축하해 줄 수 있어? 축하 못 해줄 일은 없잖아. 너 저번에 결혼식 안 온다 그랬잖아. 아 녹화 진짜? 응? 진짜 녹화.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빨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서운해서 그냥 해본 말이에요. 서운했어? 응. 뭐가 서운했어? 어차피 4월 되려면 멀었어. 훨씬 멀었구만. 이제 가면 자주 못 보니까 그런 거죠. 자주 못 봐도 하소연 누나는 하진이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야. 매형은 진지한데 이 와중에 치킨 맛에 푹 빠진 12살 천아미다. 예비 신랑과 동생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여인, 팔남매 중 셋째 하선이다. 오늘 어머님이랑 카톡했는데 시아버님? 아, 시아버님 말고 어머님. 나보고 미세먼지 조심하고 마스크 챙기고 만약에 마스크 없으면 말에 한 박스 보내줄게 택배로. 야, 진짜 많이 챙겨주신다 어머님 아버지님. 그거 아버님이 편지 주셨는데 진짜 근데 평소에 진짜 표현을 안 하는데 이렇게 왔다는 게 나 너무 카톡으로 너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완전 깜짝 놀래. 그 이번 그 우리 가정은 하선양이 제일 중요해요. 그 무엇도 필요치 않아요. 미래 아버지는 요즘 행복하답니다. 내 평생의 꿈이 며느리 아닌 딸이 생겼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인천이 오빠한테 오빠 나 이렇게 사랑받아도 돼? 이러니까 오빠가 하선아 각오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랑받아. 아빠 멘트 같잖아 살짝. 첫 혼사라 걱정이 많았는데 한시름 놓은 부부. 그러니까 며느리가라고 생각 안 하고 딸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 집은 아들이 둘이라 그 정도로 기분이 좋으셨다고 표현하는데 그 진심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입이 좋은 말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애들 봤어요 영상? 봤어요. 아니, 나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 저 시간이 없어. 보여줄까? 하진이하고 하민 둘이 인정 사정 없이 여기서 동생들 어찌 지내나 궁금할까봐 힘찬 씨가 영상까지 찍어보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애들도 잘 따르고 오빠도 잘 케어를 하는 것 같아서 안심이 돼요. 마음이 좀 노예요? 네, 마음이 노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이제 처남하고 매형하고 친해지니까. 누나가 떠나는 게 아니라 형이 생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이른 아침 교회 목사인 영진 씨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집을 나설 채비다. 날씨가 특별히 쌀쌀한 것 같아 오늘. 아직 겨울이잖아. 7월이니까 운전 조심해서. 잘 갈 거예요? 여기다 깔게.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번 기업체에 가서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오세요. 주중에는 회사나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적지만 보수를 받고 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생활비가 꽤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랑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게 다른 또 영역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것들이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죠. 네. 팔남매의 아빠. 가장의 어깨가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 한주 잘 지냈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려고 그렇게 많이 낳냐고 모진 소리를 뱉기도 한다. 와서 감사합니다. 유다의 한 왕이었던 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 공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편견에 상처받지 않고 꿈꾸는 길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빠는 한 걸음 앞서 나아가 길을 닦고 있다. 너가 꺼내는 옷 입고 있어? 응? 엄마, 하은이 어린 집 이제 곧 입학하니까 예비 소집일이라 거기 데리고 갔다가 올게. 잠 잘 잔 사람. 아빠가 안아줄게. 가자. 세수 시켜서 여보. 나 세수 시켜서 가자. 로션만 발라고. 막내 하온이는 영진 씨가 50이 되던 해 태어났다. 오, 아빠와 아들. 혼사가 빠른 이들은 손주를 봤을 나이. 오늘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날이 돌아올 때마다 새삼 나이를 체감한다. 그때 독립의 첫 단계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로부터의 독립, 어린이집을 향하여. 많이 컸어요. 네, 많이 컸어요. 컸으니까 올 수가 있었죠. 새싹반 김하은이에요. 같은 어린이집에 지금 네 명째. 다른 건 어떻게 나? 제일 마지막 것부터 너무 어떻게? 근 10년 동안 거의 매일 오갔던 어린이집. 설명회만 벌써 네 번째 참석이니 식순을 외울 지경이다. 아, 재밌게 놀았어? 하은아, 재밌게 놀았어? 어? 첫날인데. 원장님, 그러면 하은이 가방 내볼까? 쭉. 그래도 매번 다른 기대. 하은이는 또 어떤 세상을 열어나갈까? 아이가 안겨줄 새로운 기쁨 앞에 또다시 설레는 엄마, 아빠다. 예비 매형네 집에서 사흘 만에 돌아온 하진이와 하민이. 그런데 누나 하선이도 함께다. 어떤 같이 있었어요? 아, 제가 데리러 갔다 왔어요, 고성이. 아, 그것도 고성까지 갔다 왔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누가요? 동생이 아니면? 오빠. 30분 보려고 왕복 3시간 다녀오는 중입니다. 30분 더 보려고. 하진이의 질투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다. 아, 진짜. 어서 와.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와? 네, 제 거. 어, 어서 와요.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요, 사장님. 아, 근데 니네 도복 멋있는 거 입었네? 응? 아니야. 아예 받아왔어, 그냥? 오. 내 건데. 네 거야? 어, 원래 없었잖아. 하진아,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던지 매형에게 받은 도복을 챙겨 입고 왔다. 이제 애들이 갔다 오면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3박 4일 동안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2019년 고치고 싶은 습관을 아이들이 직접 적었군요. 네, 그래 한번 발표를 하고. 오, 멋진데.
수남이 2019년 고치고 싶은 습관 1. 반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인사를 잘하겠습니다. 예의 바르게 7. 앞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민아 형아 초파 한 감 딱 잡아줘. 준비! 어이! 시작! 오! 2019년 고치고 싶은 습관 1. 반말하게 안 하겠습니다. 인사 제대로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오! 확실히 그냥 놀다 온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밥 먹자. 큰일 했으니 이제 저녁을 먹어볼까? 형이 밥 먹을 거야? 그런데 수조에 공손히 손만 올린 채 기다리고 있는 하민이. 나중에 기도하고 얼음 먼저 먹고 나올 거야. 얼음 먼저 먹고 먹는데. 그런 말 처음 들었다. 얼음 먼저 먹는다는 말을 지금 하민이한테 처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넌 처음 먹고 왔다고. 아니야. 형이 너무 아니야, 형제는 괜찮아. 형제는 괜찮아. 형제는 괜찮아. 원래 처음에 부모님만 하민이가 하진이 먹을 때 기다리더라고. 하진이가 계속 장난치면서 먹을까 말까 먹을까. 그래서 제가 형제는 괜찮다고. 굳은 결심은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매형과 보냈던 3박 4일의 추억은 평생을 두고 꺼내보게 될 것이다. 며칠 뒤 이른 시간인데 불을 밝힌 집안. 하민이도 짐 싸 빨리 그러면 출발하려면 춥단다. 바지. 무슨 일인지 누뚱이들까지 다 일어나서 바리바리 짐을 싼다. 오늘은 다름 아닌 설날. 꽃가옷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갈 참이다. 아 멋진데? 지난해 군대에 간 넷째 하늘이를 빼고도 아홉 식구.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다. 시댁하고 친정에 가져갈 선물이고요. 여기는 우리 짐하고 간식 가면서 먹을 간식하고요. 아 힘들어. 내가 이거. 아이고 아, 내가 너무 무거워. 이거 또 실어야 되는데. 하민아 조심해. 뚜껑 열린다. 아이고. 요, 예. 아니 아니. 다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네 블록 쌓기 잘 해야 돼. 이걸 밑에 깔고 가야겠다. 응. 11인승 차량인데 트렁크며 좌석이며 빈틈이 없다. 이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대여섯 시간을 달려가야 한다. 양가가 다 서울에 계셔서요. 저희만 부산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경우이기 때문에 명절 때나 부모님 생신 때는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죠. 고양이, 다, 아, 돼지. 영진 씨의 본가부터 들러서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명신 씨의 친정을 찾아왔다. 할머니! 기다려, 기다려. 할머니 뭐라 꽁시렁꽁시렁. 다녀왔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자마자 화색이 도는 할머니. 명신 씨는 푸근한 엄마 얼굴에 농담부터 튀어나온다. 안녕. 하진이 어서 와. 안녕하세요. 멀리 떠오르려고 수고 많았어. 명신 씨는 5남매 중 넷째. 형제 자매와 그 자녀들까지 다 모이면 30명은 훌쩍 넘는다. 건강하셨죠? 네. 오늘 건강하셨어요. 우리 할머니 될 거잖아. 파선아 너
찾으신다 할아버지. 앉아봐. 앉아봐. 곧 결혼을 앞둔 하선이. 축한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뭘 도와줘도 네가 성격이 좋고 밝더니 네가 먼저 참 인생의 길을 찾아간다. 그런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손녀에게 덕담으로 축하를 건네신다. 가자 우리 새별로 가자 할머니. 이미야 고마워. 예쁘다 야. 진짜 예쁘다. 나 몰라 나오세요. 진짜 갈 때마다. 나 순서대로 쭉 서봐. 워낙 많아야지 가끔 순서를 깜빡하신다. 짱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복되게 잘 살아요. 다복한 이 좋긴 한데 세뱃돈 챙기려면 부담 좀 되시겠다. 이 하늘이가 군대 있는. 하늘이. 네. 우와. 하진이. 고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다. 하민이. 감사합니다. 하영이. 진짜 손잡이면서. 고맙습니다. 하원이. 호나 너 끝까지. 호나 두 손으로 두 손으로 고맙습니다. 두 손 주세요. 아니야 두 손. 한 명 한 명 손편지를 적어주는 할아버지. 하은이. 하은이.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어 하은이다. 할아버지. 하경이. 편지를 감사합니다. 이야 할아버지 대박.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식 많이 낳는다고 다들 염려할 때 꿋꿋하게 응원을 해주셨던 분이다. 정말 좋아요. 이거 아, 식구 하나보다는 여우림이면 더 좋지 않아요. 다 개성이 다르니까 다 똑같은 형제간도 똑같지 않아듣기 다 각각 개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다 틀려요. 이제 한 상에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시간. 그런데 이 집에선 상 하나로는 어림도 없다. 잔치상 네 개는 기본이다. 이 많은 식구들 먹일 음식을 어머니는 몇 날 며칠에 걸쳐 손수 장만하셨다. 너무 좋죠. 내가 친구들에게 장만했고 먹는 거면 그 먹이긴 재미로 하는 거지. 한 평생 애써 자식들 건사하고 보니 이렇게 좋은 날을 본다. 엄마, 과일주 먹어요 언니도. 명신이가 한복을 입으니까 다시 새내기 된 것 같아. 이거 사실 50이 넘었는데 이게. 네가 몸이 좀 약했잖아. 그렇지. 몸이 약했지. 근데 그때 내가 이제 딸 낳고 막내 현빈이 낳고 그랬을 때 네가 네 명을 낳았었어. 맞아. 그때 나한테 언니 내가 졌다. 그래, 언니한테.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한 참 있다가 얘가 낳기 시작해서 다섯째를 낳더니 언니 나 몸이 너무 건강해졌어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막 그 밑으로 여섯 명, 지금 여덟 번째 하원이까지 낳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내가 그랬어. 그래 언니가 졌다. 아이고 나는 날 때마다 못 낳게고 정말 그랬어. 하경이 뭐 한번 하경이 우리 집 공부라서 이렇게 하경이 하경아 내가 할 말했다. 이번엔 너가 막 또 만약에 애기 가졌다면은 너가만 내가 들어버리고 너가 또 혼자 살아라고. 내 딸 고생할까 봐 속 끓였던 그 마음을 왜 모를까. 명신 씨에게 엄마는 애달픈 이름이다. 그 생활이 부잣집 같으면 새끼들한테 신경 써서 막 그러고 다니는데 그럴 새가 없었어. 그래갖고 정말 야네들은 내가 어떻게 키운지도 몰라. 야를 보고 물어보나 하지만 너무 천하게 컸어 우리 자녀들. 나는 마당에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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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당에서 명신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꿈을 맨날 꾸면서 잤어요. 낮잠 꿀 때마다. 근데 그거를 40이 넘어서까지 그 꿈을 꾸는 거야. 사람 미치겠더라고. 그래.
잊고 있던 아픈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든다. 한국방송